2015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3차 리그 5라운드에서 고성구와 중동구가 만났습니다. 목동입니다. 1피리어드 중반 중동구 윤지석이 선제골을 성공시킵니다. 시간 10분 55초 먼저 앞서는 중동구입니다. 하지만 2피리어드 중반 이번엔 고성구가 반격하는데요. 정일중이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시간 9분 34초 승부는 다시 원점입니다. 3피리어드 시작과 동시에 고성구 정일중 이번엔 역전골을 뽑아내는군요. 리드를 잡는 고성구입니다. 그리고 3분 뒤 엄현호의 슛 정일중이 팁인골을 터뜨립니다. 패트트릭 완성하는 정일중 그리고 고성구는 두 골차로 앞서갑니다. 8분경 고성구 파워플레이 찬스인데요. 멀리서 이창근이 골을 성공시킵니다. 고성구 이제 첫 승을 눈앞에 둡니다. 경기 종료 2분여를 앞두고 중동구 박민규가 만회골을 터뜨리지만 추격하기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4대2로 고성구가 승리합니다. 이어 열린 경기는 경기구와 경성구와의 맞대결입니다. 1피리어드 중반 남이도가 내주고 김시영이 마무리합니다. 먼저 앞서가는 경기구. 항상 이 위치에서의 김시영은 백발백중이군요. 2피리어드 초반 경기구 파워플레이 찬스를 얻습니다. 블루라인 근처 남이도의 슬랩샷 그대로 골망을 가릅니다. 두 골차로 걸리는 경기구입니다. 2피리어드 중반 경성고도 반격을 준비합니다. 5대3 파워플레이 찬스를 살려야 할 텐데요. 임수현이 만회골을 터뜨리는군요. 다시 한 점차로 좁히는 경성고입니다. 3피리어드에 들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려는 경성고지만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기구 심현석골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37초만 남았고요. MT넷 공격을 준비하는 경성고입니다. 하지만 경기구 강영재 퍽을 확보하고 MT넷 골을 성공시킵니다. 3대1로 승리하는 경기구입니다. 2015 여자 아이스하키 서머리그에서는 피닉스가 아이스비트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고교리그는 보성구가 중동구를 꺾고 뒤늦은 첫 승을 신고했고요. 경기구는 경성구를 꺾고 5연승을 기록합니다. 내일 경기입니다. 서머리그는 아이스어벤져스와 아이스비트가 3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고교리그는 5라운드 남은 두 경기를 갖겠습니다. 경북고와 광성고, 신송고와 선덕고가 만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하시죠. 리포터 김예슬이었습니다. 투데이 온디아이스.